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에 사주 팔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직업, 그러니까 업종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력이 중요하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그렇다, 내 자식들이 그렇다, 실력은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 또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린다, 이런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꽤 많이 올렸지만 이번처럼 많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저에게 많이 주신 그런 동영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은 그 동영상 분명히 좀 성공적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추스려서 제대로 한번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실력, 업종, 사주팔자 이걸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적인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실력을 닦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못지않게 큰 성공과 자기 삶의 보람을 찾고 평생 행복한 삶을 꿈꾸고자 한다면 저는 어떤 분야에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건가,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곳에서 최고의 실력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저기 그 업종을 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업. 업종입니다. 업종. 업종을 1순위 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주 운세입니다. 사주 팔자죠. 팔자. 팔자가 좋냐 안 좋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 팔자가 나쁘냐 좋냐, 어떤 직업 업종을 선택하느냐, 세 번째는 아니다, 실력이 중요하다, 뭐든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가 삼각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제가 그렇죠. 사주 팔자가 중요한 사람,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람 각자 다 다르다. 아니다.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주 명리를 연구해온 사람이고 직업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잘 많이 기록을 해놓고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융합적성이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면 많이 퍼뜨렸습니다. 적성, 정말 융합적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쪽으로 어떤 사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해보자.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좋아요. 사주팔자가 참 잘 표현했어. 자, 그 다음에 실력도 좋아. 그리고 직업 업종도 잘 선택했어. 그럼 뭐냐, 직업 선택, 업종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업종 선택도 잘했고, 사주 운세도 좋고, 운세도 좋고, 그 다음에 실력도 좋다고 해보세요. 자, 이게 1순위,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정말 대박이겠죠. 정말 좋겠죠. 세상 이렇게 좀 살다가, 평생 살다가,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좀 이런 운세가 다 아다리가 맞아서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종 잘 선택하고 사주팔자 기본적으로 좋고 실력 좋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잘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좋은 운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 타고난 사주팔자가 아주 열악해요. 집안에서 어떤 내가 태어났을 때 환경과 모든 부분이 열악해. 열심히 하고 나는 공부하고자 해도 환경 자체에서 나를 절대 도와주거나 나를 놓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조건이다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별로, 그런 조건이니까 뭘 하나를 제대로 배우거나 뭘 하나를 실력을 닦지 못했어. 실력도 어느 곳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해서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냐? 예와 반대로 업종도 어느 분야를 가야 할 것인가 헤매고 있고 찾지를 못하고 계속 있고, 그리고 운세 자체, 사주 운세도, 운세도 나쁘고, 그 다음에 뭐냐? 실력도 없다. 그러면 뭐냐? 이건 최악이죠. 안 좋죠. 거의 대부분 뭐냐? 폐쇄적으로 가겠어요. 폐쇄적으로.
폐쇄적이고 자기 피하고 자기 혼자 소화를 많이 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급성질하죠. 근데 우울증이나 이런 좋지가 않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았느냐. 그럼 네가 갖춰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실력 갖고 네가 직업 잘 선택하면 좋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냐. 다시 시작하자. 뭘부터 선택하는 게 사주팔자를 못 고치니까 그렇다고 실력을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장 잘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선택하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뭔가를 나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을 하자. 왜? 내 맞는 분야를 선택하면 거기서 재미가 있으니까 실력이 닦을 수밖에 없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맞으니까. 반전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봤을 때도 뭐냐, 결국 뭐냐면 가장 1순위가 업종이라는 거죠. 뭘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이 참 좋습니다. 직업 선택. 이건 괜찮았어요. 직업 선택은. 그때 예를 들면 사주팔자도 좋아요. 사주운세도 좋습니다. 근데 실력이 만약에 없어요. 실력이 없다고 해보세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직업 선택은 잘했어요. 사주운세도 좋아. 그럼 실력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갑니다. 그래 괜찮아요. 무난해요. 이런 사람 무난합니다. 실력 없다고 해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실력 없으면 단지 뭐냐, 내가 높은 자리, 가장 원하는 곳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하지만 자기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안부지적 해버리면 끝이에요. 나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 괜찮다, 감사하다 해버리면 그건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직업에 그냥 괜찮게 선택하고 사주 운세도 괜찮아. 그러면 뭐냐? 근본적으로 직업 선택과 사주 운세가 좋으면 삶 자체가 좀 낫습니다. 괜찮은 삶을 살아요. 실력, 그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대박집,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 회사도 그렇고, 대박집도 그렇고, 가서 보면 별로 음식 맛이나 서비스가 별로인데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도 그렇습니다. 실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데 뭔가 운세가 맞아서 돈 벌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IMF 때도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운세가 누르고 업종 선택을 잘 하니까 갑자기 떼돈 벌더라는 거죠. IMF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동대문에서 포목하는 사람들 큰돈 벌었습니다. 일부러 수출하는 거 벌써 따따블을 받았습니다. 그때 큰돈 번 사람 많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원단을 잘 해줬을 때 이렇게 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보자. 자, 직업. 직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직업 선택 아이템이죠. 업종이죠. 업종. 업종 선택은 잘했어. 근데 사주 운세가 좀 나빠. 근데 실력은 좋아. 자, 이럴 때는 어떠냐. 직업 선택 잘했고 실력이 좋으면 뭐냐. 사주팔자가 좀 안 좋아도 그것도 다 풀어나갑니다.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실력 갖춰주고 자기, 그러니까 업종 선택을 잘했고 실력이 갖춰지면은 얘는 무난하게 삶 자체를 잘 삽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때 사주팔자가 그게 크게 중요치는 않다는 걸 여기서 입증해 주는 것이죠. 실력만 잘 닦아놓고 업종 선택하면 사주 운세의 흐름이 나빠도 그래도 무난하게 잘 간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 유형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업종 선택을 만약에 못했다. 업종 선택은 영 아니고 직업 선택이 잘못되고 자기하고 맞지를 않아요. 사주는 좋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좋아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 실력도 좋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도 운세가 좋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성공, 긍정적인 성공을 거두지만 늘 새로운 분야,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뭔가 돈을 벌고 있지만 나와 분야의 아이템은 맞지 않아. 그럼 뭐냐? 이 분야를 뭔가 또 새로운 분야를 찾게 돼요.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사주 운세도 좋았지.
실력도 좋으니까 뭐야, 여기서 능력을 갖추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새롭게 변형을 해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업종 자체에서 좋지가 않을 때는 뭐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주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업종이 얘가 가장 그 중에 제일이다. 업종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주 팔자가 좋고 실력이 좋아도 결국은 새로운 분야를 찾게 되는 것이고, 업종이 맞지 않고 업종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결국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모든 질문이 이 직업 어떻습니까? 이거 업종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 괜찮은지, 공무원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얘가 이런 분야에 장사해도 괜찮은지, 이런 질문들을 다 합니다. 제가 사주를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 업종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해왔냐? 사주 상담하기 이제 반드시 제가 질문한 게 어떤 일을 해오시냐? 왜냐면 이 업종이 맞지 않으면 사주팔자가 운세가 맞지 않다. 업종도 맞지 않고 사주팔자가 운세가 좋지 않으면 저는 그건 바로 운세 흐름 자체를 약하게 보고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종 잘 선택했다 그러면 사주팔자가 좀 안 좋고 실력을 갖추고 괜찮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업종 선택을 잘하면 사주 운세는 별로 안 좋아. 실력도 열심히 닦고 나서 그런 뭐냐, 사주 운세는 어차피 돌고 돈다는 거예요. 지금은 흉 운이고 안 좋은 운이지만 언젠가는 운세가 확 돌아서 나한테 사주 운세 팔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삼박자가 전체가 다 맞추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공부를 잘하고 공부 머리 좋은 이런, 정말 내 남편이 공부 잘하고 머리가 수진데도 직업에 대해서 직업이 없다, 헤매고 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머리 진짜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지만 직업을 못 찾고 또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 많이. 그분들은 대부분 뭐냐, 어떤 분야를 내가 가야 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은 뭐냐, 내가 원하는 분야를 가고자 하냐, 또 그쪽 분야에서는 자기를 또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곳은 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뭐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 집에서 계속 세월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신 겁니다. 내 남편, 내 아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뭐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사주팔자를 떠나서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할 건가,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주명리를 제가 연구하고 이 분야의 직업에 대한 오랜 세월 26년간 상담해오면서 지금도 이 분야는 어렵습니다. 직업이 15,000개, 우리나라에 15,000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맞는 분야를, 직업을,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찾기만 하고 글로 가게 된다면 결국 실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맞으니까, 코드가 맞고 적성이 맞으니까 실력 발휘할 것이고, 그러면 뭐냐, 결국 운세는 없어도 어느 순간에 운세를 들어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분야만 잘 해놔라. 그러나 아무리 실력만 닦고도 봐라, 업종을 잘못 선택하고 업종을 찾지 않으면 뭐냐, 늘 실력을 갖추고 능력은 뛰어난데 뭐냐, 어느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공중에 떠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세도 중요하지, 운세도. 당연히 운세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나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건가, 아니 사업과 장사 속이 중요한가, 회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이 나와 맞는가, 그 분야를 오히려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상담을 오랜 세월 상담해와서 느낀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전혀 어려운 환경이고 무학력자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분야를 잘 간 거죠. 공부를 안 했으면 자기 분야를 잘 간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렇다고 그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실력을 갖고 나니까 언제 운세가 되니까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공부는 정말 머리 잡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또 이 실력을 많이 갖췄는데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야의 업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엉뚱한 분야에서 정치나 아니면 문화예술 이런 엉뚱한 분야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 분야에서 10년, 15년간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인생에 가장 아픈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명력하는 사람이다. 이 중에 여하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업종이더라.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하느냐 내 업종에 맞는 것을 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고 그 분야로 자기가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족 식구를 누구든지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저는 자기 분야 어떤 분야를 다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걸 한번 정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